아, 제주도는 너무 음식 비싸가지고 식당도 뭐 무조건 한 끼당 12,000원이고 그나마 좀 괜찮았던 식당인데 이 소라밥상이라는 곳인데요. 소라밥상. 아마 새우 넣고 된장 주고 뭐 고기 좀 볶고 이래서 1인당 여기 나와 있는데 점심 특선 8,000원. 물론 한 이게 3년 전, 4년 전 가격이라 당연히 여기서 올란 것 같은데. 딱 새우 된장찌개. 돼지불고기 아 요래서 13,000원이었나 아씨 모르겠는데 하여튼 점심때 갔으니까 8,000원인데 뭐 지금 10,000원 좀 하겠죠 뭐. 그래서 여기 어디 갔냐면은 동백 수목원인가 갔어요 아유 저희 어머니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아, 여행 다니시면 참 좋은데 아마 이때가 우리 어머니 마지막 거의 여행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동백 수목님이 입장료가 4,000원인데 되게 좋아요. 엄마 꼭 소녀상에 앉아 있는 건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약간 뭐 이름 없는 그런 곳인데요. 이게 삼달리라는 곳인데 삼달리. 아 전망 되게 좋은데 옛날엔 여기 이제 해녀들이 이제 뭐 이게 맹물이니까 목욕했다 하네요. 근데 그걸 왜 불턱이라 했을까? 불턱, 아씨,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. 그래서 뭐, 애들 교육도 하고 이런 거 할까요? 일출봉은 이제 어머니 나이가 많아서 못 올라갔는데, 아무튼, 일출봉 찍고, 부모님 모시고 간게 참, 자주 가야 되는데, 아이씨, 마음이 짠하네. 요즘 사람 이거 모를걸? I'm so hot. I'm so hot. 뭐 이런 거 있었어요. 뭐. 이게 좀 웃기네. 난 너무 해탈. I'm so hot.